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율법이 단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율법과 참된 율법을 구분짓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 율법은 인간이 만든 것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꾸며놓은 그럴싸한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법은 사람을 올가매고 못 살게 굴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율법은 해방과 자유를 주는 율법이겠죠. 기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계명을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죠. 소극적인 율법 준수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실천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십계명에도 그렇지만 금명이 많죠. 뭐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하지 말라는 율법을 해라 라는 그런 계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사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또 그런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금지사항이 있음에도 사실은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좋아지지 않고 있죠.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토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언어를 말하고 예언의 능력을 지니며 재산의 전부를 다 나눈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실천 안에 또 말 안에 사랑을 담고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 사랑은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의미의 뭐뭐를 해라 라는 그런 사랑으로, 또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의 뭐뭐 하지 마 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뭐 해주세요, 뭐 하라 라는 그런 사랑으로 나가야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보통 자녀들이 뭘 할 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더 많습니다. 보통 이거에 저거에 보다도 때로는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인 의미의 하지마 하지마가 많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만큼 자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뒀다가 안 되거나 또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당연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딪혔을 때 하게 되죠.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이끌어줄 수 먼저 있다면 사실은 금명보다는 뭐 하라는 그런 사랑의 언어 명령어를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안에서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공동체 안에서 신자 여러분들이 다가왔을 때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틀에 가다 놓고선 그 틀을 벗어나는 상황 안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또 노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교우들을,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더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었다면 노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들의 사랑의 실천과 언어 안에서 정말 진정 이웃을 사랑으로 담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